그래서 1심, 2심 모두 다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이분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하면서 징역 5년이 사실 굉장히 큰 높은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또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점은 보통 뇌물 사건이라면 사인이 이제 공무원한테 돈을 지급을 하는 예. 건데 이거는 국가 공무원이 국가의 자금으로 다시 관료한테 돈을 뇌물로 징계했다는 점에서 네. 그 굉장히 더 불법성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본 것이고요. 죄질을 더 안 좋게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직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면은 사실 우리나라 예산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 그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뇌물로 돈을 그것도 국가 돈에서 나온 돈을 뇌물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위법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봐서 굉장히 사실 중형이 선고됐다라고 그럼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기재부 장관 시절 국정원 예산 증액의 대가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징역형 확정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유승주 씨가 이게 입국 금지된 게 17년이 됐는데 보통 1, 2심에서 판결이 이제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그 어떤 이 건이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1, 2심의 판결이 그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가 되는데 대법원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고요. 높지 아주 낮습니다.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파기환송을 시켰고요. 그 판단의 근거가 사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법적인 법리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네. 많지만은 총론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법원의 상징을 니케, 정의의 여신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에는 유승준 씨가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 나가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우리 공동체에 미친 해악과 그 해악으로 인한 처벌의 필요성과 유승준이라는 개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못함으로써 재외동 플러스 입국하지 못하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를 해봤을 때 형량이라고 하거든요.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지금 처분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았다고 보여지고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절차법상으로는 행정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의 사유를 밝혀야 하고 그걸고 또 서면으로 그걸 통지를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 2심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됐던 쟁점인데요. 1심, 2심에서는 외국인의 경우에 외국에 송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행정절차법에 따르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봐가지고 이게 문제가 안 됐다고 봤고요. 예.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문제가 있다고 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02년도에 내려진 법무장관의 입국 금지 명령이 이것이 하나의 구속력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건 좀 법리적인 부분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입국 금지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외공관장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본 것이고요. 재량의 영역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본 것이고 결국은 그런 재량의 영역에서 다시 판단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대법원이 보기에는 재외동포법상 이제 병역 면탈의 경우에 이제 제한을 하는 출입국을 제한하고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나이의 기간 그리고 예. 이 사건 명령이 있었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좀 과해서 재량권에 일탄 남용이 있다라고 사실상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선고를 하고 이제 판결문 이후에 나중에 송달이 되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이유를 볼 수는 있는데요. 뭐 각각의 어떤 요건들도 있겠지만은 좀 더 본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형량, 그 두 가지 저울의 면에서 대법원은 고등법원 그리고 1심과는 다른 판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도 궁금한 게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예.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대법원이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가지고 상고를 했을 때 상고인의 상고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예.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것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파기 환송심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양쪽이 다 상고를 안 하면 예, 바로 거기서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파기 환송을 한 경우에도 재상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예. 예, 근데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대법원이 판단한 취지들이 단순하게 어떤 절차적 위법이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좀 실체적인 거나 재량권의 이탈 남용에 대한 판단도 사실상 있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 판결의 내용대로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실체적 하자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2002년에 병무청이랑 법무부에 의해서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부분인 건데 네. 이때 당시에도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안, 국민 정서만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닐 테고 네. 해당 법률의 내용을 근거로 했을 텐데 이때는 네. 이게 어떤 1, 2심에서 이걸 굉장히 또 정당하게 봤었고요. 이게 어떤 네. 법률 내용입니까? 네, 출입국 관리법이라고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3호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공공의 이익이나 안녕과 질서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은 시행 규칙 구조 제2에 따르면은 이제 제외 공관장이 이런 입국 그 관련된 사증 발급에 관해서 심사를 하면서 입국 금지 명령에 해당되는 자들은 사증을 발급 안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1심, 2심 그리고 제외 공관장은 그런 이유로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입국 금지 명령들의 기한이 제한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입국 금지 명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발급을 거부한 것뿐이다.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고 측, 유승준 씨 측에서는 우리는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이 출입국 관리법보다 더 상위법으로서, 그러니까 특별법으로서 먼저 적용이 되어야 하고 이거를 봤을 때는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이 배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군요. 출입국 관리법상 이제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입국 금지 명령이라는 거는 이 행정청 내부에서만 작용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어떤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을 이유로 해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고 대법원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입니다. 네. 이 비자가 일반 비자랑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게 좀 달랐나요? 네, 지금 뭐 대체적으로 뭐 C3 가장 우리가 어디 외국 갈 때 예. 비자 받을 때 90일 정도 단기 체류하는 예. 비자가 있고요. 근데 지금 유승준 씨가 신청한 거는 F4라고 해서 제외 동포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체류 자격에 관해서는 제외 동포법에서 관련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산상의 활동들을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고요. 아, 경제 활동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근데 왜 이것을 신청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활동을 네.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사건의 1심, 2심에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일반적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비자가 거부 처분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는 것들이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소외이익이 없다고 해서 바로 각하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네. 이제 1심에서도 인정한 부분은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외국인과는 다르게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F4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부됐을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외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재판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뭐 여기서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냥 C3 비자를 신청했다면은 소 제기 자체가 아예 어려웠을 수도 있다. 아, 소 제기가 안 되는 거군요. 소 제기를 하더라도 소외 이익이 없어서 바로 각하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그 국내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이제 그 소 제기할 당시에도 아까 저희가 참여 영상도 보여드렸었는데 이때가 66.2%였어요. 반대 네. 여론이. 지금은 68.8%로 더 그때보다 오히려 올라갔는데 네. 앞으로 이제 그 파기환송심에서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유승준 씨가 더 이제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입국하게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네. 이런 지금의 더 악화된 여론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있을 그 만약 비자 신청했는데 그걸 거부했을 때 생기게 될 어떤 소송에서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유승준 씨 쪽에서는 다시 한번 비자를 신청할 가능성이 하겠죠. 높습니다. 예. 그리고 비자 신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는 정부도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춰서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대법원은 이것을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17년 동안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이 예.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상당 부분 제기했기 때문에 설령 이제 정부 쪽에서 다시 그런 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후에 혹시 재판으로 다시 또 소송을 한다면은 현재 대법원 판례대로라면은 판결대로라면은 이제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이 이제 주장이 되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분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이 너무 과도하면 안 된다.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이제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이 병역 의무라는 것이 단순한 법률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고 병역 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처분을 유지할 만한 것이 유지하는 것이 형량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따가운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결과는 이제 뭐 저희가 파기환송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후에 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자, 참 충격적인 얘기였죠, 이것도. 외주 스태프 여성 두 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서 만약 오늘 밤까지 그게 안 되면 또 풀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경찰이 네.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증거를 좀 확보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 결국 신병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경우들을 이제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내용을 저희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중강간 그리고 중강제추행으로 일단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피해자가 두 명으로 복수이고 강지환 씨 중에서는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반박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물적 증거물뿐만 아니라 두 사람 다 이제 인적 증언을 통해 가지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장 청구할 만한 상당성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청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변호사님 말대로 지금 진술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조사에서도 나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라는 기존 진술을 이제 반복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입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좀 다퉈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사실은 피의자 입장과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 입장이 서로 다르겠죠. 예. 예, 다를 텐데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는 거는 어떤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가지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거나 혹은 다른 약물에 취해가지고 의사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할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중간간이나 중강제추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강지원 씨 입장에서는 입증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술에 취하거나 그런 의사능력 상실 상태가 아니라는 점. 예.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자기 자신 또한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하는데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두 명이고 그 피해자 두 명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혐의를 벗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 전말이 좀 공개가 되면서 의혹의 화살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런 성폭행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완전 모르는 사람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네. 그 가해와 피해를 떠나서 지금처럼 이제 뭐 아는 사이에서 네. 있었던 경우에는 과거 사건을 들춰봤을 때 뭐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뭐 한쪽이 일방적인 가해는 아니었다는 게 또 네. 나오기도 하니까 네. 근거 없는 상황에서 여직원 두 사람을 대상으로 이 스텝을 대상으로 어떤 2차 피해가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텐데요. 네. 근데 아까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성범죄의 대부분은 통계상 면식범입니다. 대부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경우보다 아는 관계에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정황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예.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은 더 봐야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성범죄에 관련된 보도 그리고 그 보도에 대한 여론의 대응에 있어서도 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물론 함부로 단정 범죄 사실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피해자들한테 임의로 또 의도를 더 씌운다면은 사실 이런 범죄 사실을 밝히고 고소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로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고통을 쉽겠죠. 그렇죠. 사실 그거 자체를 맞게 만드는 그 자체를 못 맞게 맞게 만들어서 이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가해가 안 이루어지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일단은 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요. 대법원의 판단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최경환 의원이 이제 그 이 뇌물을 받을 당시에는 경제부총리
였죠. 예. 경제부총리로서 이제 국가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또한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 이제 정권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이 건네간 것 자체는 이미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의 진술로서 밝혀진 상황이고요. 예. 그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것도 결국 국고에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도대체 왜 최경환 의원으로 갔을까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국정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됐고, 그래서 1심, 2심 모두 다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이분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하면서 징역 5년이 사실 굉장히 큰 높은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또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점은 보통 뇌물 사건이라면 사인이 이제 공무원한테 돈을 지급을 하는 건데, 예. 이거는 국가 공무원이 국가의 자금으로 다시 관료한테 돈을 뇌물로 증여했다는 점에서 네. 그 굉장히 더 불법성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본 것이고요. 더 안 좋게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직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면 사실 우리나라 예산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뇌물로 돈을 그것도 국가 돈에서 나온 돈을 뇌물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위법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봐서 굉장히 사실 중형이 선고됐다라고 볼 수 그럼 있습니다. 사인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뇌물 사건이 있어서 어떤 그 1억을 편취했다면 5년은 좀 크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인이 그냥 편취라면 사기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고요. 예. 예, 1억 원을 만약에 말단 공무원이 이제 뇌물로 받았을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5년까지 나올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뇌물 사건으로 인해서 공직 수행의 청렴성에 대한 어떤 위험이 얼만큼 증가됐는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당시 경제부총리였고 또 국가기관의 어떤 예산 편성에 관한 것들을 하나의 직무의 대가로서 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뇌물의 출처 또한 또 국가의 국고라는 점, 이 세 가지 모든 점들이 고려돼서 중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